자, 반갑습니다. 제 80회 이제 트러스입니다. 트러스. 자, 처진각법을 이용해서 힘 모멘트를 작성해라. 그리고 주점의 힘 모멘트 값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, 강성, 강비를 산정하겠습니다. 자, K, A, B는 K, BC는, K, CD는 똑같습니다. 따라서 small KAB, KBC, K, CD는 1.0. 이렇게 강성과 강비가 나왔고요. 자, 두 번째 미지수 선정입니다. 회전 각입니다. 세타 A는 0. 맞죠? 세타 B와 세타 C와 세타 D는 0이 아니죠. 따라서 미지수는 총 3개입니다. 이게 미지수가 되죠. 두 번째, 부재 각입니다. 자, 부재 각은, 자, 이거 한번 봅시다. 여기서 A, B, C, D일 때 P면, 자, 여기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생기면, 자, 길이는 3분의 h, 3분의 2h, 그리고 세타 b, 세타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여기서 이게 L이고, 따라서 부재각 R, A, B는 R, C, D, H 분의 이게 됩니다. 따라서 이걸로 인해서 부재각 A, B와 부재각 C, D는 같은 부재각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, 고정단 모멘트. 자, C, A, B는 마이너스 H 제곱에 P 곱하기 고정단 모멘트입니다. P 곱하기 3분의 2H 곱하기 3분의 H 제곱입니다. 따라서 마이너스 27분의 2 pH. 또한 CBA는 H 제곱 P 곱하기 B에서 되는 거 3분의 H 곱하기 3분의 2H의 제곱은 27분의 4PH가 됩니다. 자, 지금 강성 강비를 산정했고요. 그 다음에 미지수를 산정했습니다. 그 다음에 고정단 모멘트를 산정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, 처짐, 네 번째, 처짐, 각법, 기본식입니다. 자, 수정, 약산식입니다. M, A, B는 small k a b 2 세타 a 플러스 세타 b 플러스 부재각 플러스 c a b 또 m b a는 똑같아요. k b a 2 세타 b, 왜냐면 원래 세타 A입니다. 자, 봅시다. 세타 A 플러스 2 세타 B 플러스 C B A. M B C는 1.5.
자, 이거부터 풀겠습니다. 1.0 세타 B 플러스 마이너스 27분의 2 pH는, 자, 이거 나오죠? 0이고. 는 1.0 2 세타 B 플러스 27분의 4 pH. BC는 1.5 2 세타 B 플러스 세타 C는 3 세타 B 플러스 1.5 세타 C. MCB는 1.5 세타 B 플러스 2 세타 C는 1.5 세타 B 플러스 3 세타 C. MCD는 1.0 2 세타 C 곱하기 4분의 3 플러스 세타 곱하기 2분의 1 1.5 세타 C 플러스 0.5 부재각. MDC는 0. 자, 지금 처진각법 기본식이 나왔습니다. 또한 여기서 다섯 번째, 시그마, 자, 이거는 절점 방정식이죠. 절점 방정식 미지수 산정입니다. 시그마 MB는 MBA 플러스 MBC는 0. 따라서 5 세타 B 플러스 1.5 세타 C 플러스 부재각 27분의 4 pH는 0. 시그마 MC는 MCB 플러스 MCD는 0. 따라서 1.5 세타 B 플러스 4.5 세타 C 플러스 0.5는 0. 지금 절점 방정식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층 방정식입니다. 여섯 번째 층 방정식. 자, 여기에 A, B가 있을 때 B가 3분의 2H, 3분의 H, HB, HA, 그리고 여기는 MBA, MAB, 똑같이 C점입니다. D와 CS는 높이가 H, HD, HC, MCD, MDC는 0. 따라서 시그마 MB는 0이죠. 따라서 MAB 마이너스 HA H 마이너스 P 3분의 H 플러스 MBA는 0. 따라서 HA는 H분의 MAB 플러스 MBA 마이너스 3분의 1 PH니까 이걸 풀었으면 H분의 3 세타 B 플러스 2 부재가 플러스 27분의 2 PH 마이너스 3분의 1 PH는 H분의 3 세타 B 플러스 2 부재가 마이너스 27분의 7 P. 또한 시그마 MC는 이겁니다. 지금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. MC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.
MCD 마이너스 HD, H는 0. 따라서 HD는 H 분의 1.5 세타 C 플러스 0.5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또한 전체 구조물에서 MX 시그마 FX는 0. 따라서 HA 플러스 HD 플러스 P는 HA가 얼마? H분의 3 세타 B 플러스 2 마이너스 27분의 7 P 플러스 H분의 1.5 세타 C 플러스 0.5 플러스 P는 0. 따라서 3 세타 B 플러스 1.5 세타 C 플러스 2.5 플러스 27분의 20 pH는 0. 7번째 미지수 산정입니다. 이 식을 다 풀면 세타 B는 0.0323 pH가 나오고요. 세타 C는 0.0284 pH, 그리고 부재각은 마이너스 0.3520 pH가 나옵니다. 따라서 8번째 재단 모멘트는 MAB는 자1.0 세타 B 플러스 부재각 마이너스 27분의 2 pH니까 이걸 풀면 1.0 세타비 0.0323 플러스 0.0284 아 부재각이니까 아니네 0. 마이너스 0.352 마이너스 27분의 2 pH 는 마이너스 0.394 pH. MPA는 자 MPA는 1.0 2 세타 B 플러스 27분의 4 pH니까 1.0 0. 0323 곱하기 2 마이너스 0.352 이게 pH죠. pH 플러스 27분의 4 pH는 마이너스 0.139 pH가 됩니다. MBC는 3 세타 B 1.5 세타 C 따라서 3 곱하기 0.0323 플러스 1.5 곱하기 0.0284 pH는 0.14 pH. MCB는 1.5 곱하기 1.5 세타 B 플러스 3 세타 C니까 1.5 곱하기 0.0323 플러스 3 곱하기 0.0284 pH니까 0.134 pH. MCD는 1.5 세타 C 플러스 0.5 부재각은 1.5 곱하기 마이너스 0. MC니까 I 플러스 0.0284 플러스 0.5 곱하기 마이너스 0.352 pH는 마이너스 0.133 pH. MDC는 0. 자, 9번째. 이제
힘, 모멘트, 도입니다. A, B가 A 다시 왔을 때, H, B, H, A. 자, M, AB는 반시간약 0.394 pH. 여기는 0.139. 따라서 시그마 MB는 0, 마이너스 0.394 pH 마이너스 p 3분의 h 마이너스 0.139 pH 마이너스 HA. 0. 이걸 통해서 HA는 마이너스 0.866p 이쪽이 되겠죠. 또한 MA-는 마이너스 0. 자, 여기에 HA가 0.866입니다. 그러면 방향이 이래가 있죠. 자, 이런 식으로 MA-는 0.3, 마이너스 0.394 더하기 0. 맞죠? 866 곱하기 3분의 2H는 0.183 pH입니다. 따라서, 자, BMD를 구하면 A, B, C, D라고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죠? 얼마? 0.394 pH고요. 그리고 이 A-S는 여기가 0.183 pH. 이 B는 0.139 pH. 자, 이런 식으로 되고요. 안쪽 플러스죠. 그 다음에 여기는 C, D는 0.133. 여기도 0.133 pH. 이게 0.139 마이너스,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. 이게 힘 모멘트도 됩니다. 자, 이거 정리하자면 총 방정식 나왔고, 그 다음에 미지수를 산정해서 재단 모멘트를 구하고 나면 힘 모멘트도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BMD는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됩니다. 자, 지금 제 80회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. 2022년 6월 11일 안병희 The best or nothing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